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시리우스 XM 라디오 채널 144번을 통해 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아리랑 국제방송 제공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잇따른 성 스캔들로 워싱턴 정관은 물론 전국을 들썩였던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상원법사위가 오늘 인준 표결을 통과시켜 이를 상원 전체 회의로 회부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또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5천만 명의 사용자 계정에 해커가 침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540억 달러의 정부 지출 법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오는 12월 7일까지 셧다운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에서 진도 7.5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쓰나미까지 덮쳐 피해가 컸던 가운데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푸아뉴기니 국적의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착륙에 실패,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어선 등의 도움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형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데 이어 이젠 LA 국제공항 이용객들도 마리화나를 소지한 채 기내에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잇따른 성 스캔들로 워싱턴 정관은 물론 미 전국을 들썩였던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법사위 표결이 오늘 있었는데요. 자, 인준 표결이 오늘 통과돼 이제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네, 캐버너가 성폭행 의혹을 주장하는 포드 교수와 이를 부인하는 캐버너 지명자의 증언이 어제 있었던 가운데 오늘 상원 법사위가 캐버너 지명자의 인준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11명,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된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소속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표결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최종 인준 절차인 연방 상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51대 49로 상원에서 불안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또다시 전원 찬성으로 캐버너 대법관 지명제에 대한 인준 표결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에 공화당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오늘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어제 포드 교수의 주장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며 캐버너 인준안을 일주일 연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또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5천만 명의 사용자 계정에 해커가 침입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자사 보안이 뚫리면서 5천만 건에 가까운 사용자들의 계정이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해커들이 뷰에즈라는 피처를 이용했다고 했는데요. 뷰에즈는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뷰에즈 기능을 통해 해커들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을 훔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법 집행기관에 이를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히며 해커들이 사용자 계정에서 획득한 정보로 이들 사용자 계정에 이미 접근할 수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 이번 해커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발표에 페이스북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540억 달러의 정부 지출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오는 12월 7일까지 일단 셧다운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상원에 이어 연방 하원도 어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중단인 셧다운을 막을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의회의 다수당이 바뀔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게 될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는 더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지출안을 보면 국방 예산안을 200억 달러가량 증액하고 국립보건원의 예산을 20억 달러가량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멕시코 국경 장벽을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때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만 일단 국경 장벽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은 이 연방정부 지출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일단 이 중간선거 이후로 예산안 대치를 잠시 미뤄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인 경관이 흑인 용의자를 또 총으로 쏴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시빌 경찰이 도주하고 있는 흑인을 뒤쪽에서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내시빌 지방검찰청에 공개된 CCTV를 보면 델크라는 이 백인 경관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모두 네 발의 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총알 한 발은 건물에 맞고 또 다른 두 발은 피해자의 등 그리고 한 발은 피해자의 후두부 등을 맞아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프리웨이에서 델크라는 백인 경관이 앞서 달리던 차량이 도난 차량인지 확인을 했고 조회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 경관은 경광등을 켜고 이 차량을 멈춰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차량은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한동안 추격전을 벌이다 앞서가던 도주 차량이 한 주택가로 들어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시 이들을 놓쳤다가 주차장까지 따라 들어온 델크 백인 경관은 무작정 달리는 피해자를 추적했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무기를 버리라고 지시하면서 계속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뒤쪽에서 총을 쏜 것입니다. 한편 델크는 현재 보석금 2만 5천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이며 변호인 측은 델크 경관은 일반 시민과 동료들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오는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에서 진도 7.5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쓰나미까지 덮쳐 피해가 컸던 가운데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북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3m 높이의 쓰나미가 술라웨시주 주도인 팔루와 또 다른 도시인 동갈라 등 최소 2개 도시를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옥들이 쓰나미에 휩쓸려갔고 수많은 가족들이 실종됐습니다. 강력한 쓰나미가 덮친 팔루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며 비명을 지르고 도피하는 모습 등이 찍힌 휴대폰의 동영상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재난이 닥친 지역엔 현지 통신까지 두절돼 피해 상황을 살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상황 지키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팔루공항은 이 지진으로 파손돼 24시간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술라웨시주에서는 이날 7.5의 강진이 발생한 뒤 규모 6.7을 시작한 여러 차례의 여진들이 뒤따라 그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푸아뉴기니 국적의 여객기가 이 착륙 과정에서 착륙에 실패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어선 등의 도움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9년 뉴욕에서
엔진이 고장난 여객기가 허드슨강 수면 위로 불시착했지만 승객과 승무원 등 150명 전원이 구조됐던 일명 허드슨강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의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이륙한 뉴기니 보잉 737기가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웨노섬에 있는 추쿠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를 약 150m 남겨놓고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폭우가 내렸고 날씨까지 흐려 시야가 나빴던 것이 주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객기가 바다에 추락하자 주변의 소형어선들이 잠기기 시작하는 이 여객기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비상구를 통해 탈출한 승객 35명과 승무원 12명 등 모두가 전원 구조됐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 4명은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형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데 이어 이젠 LA 국제공항 이용객들 또한 마리화나를 소지한 채 기내에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여행객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은 두었습니다. 일반 마리화나의 경우 최대 1온스 약 28.8g까지 그리고 농축 마리화나의 경우 최대 8g까지만 소지가 가능합니다. 자, 이처럼 LA 국제공항 이용객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은 변경됐습니다. 자, 하지만 타주나 한국과 같은 해외로 나갈 경우 마약류 소지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 또한 당부됐습니다. 네, 잠시 전환 소식 듣고 들어와서 오늘 들어온 지역 소식과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종합해드립니다. 먼저 남가주 지역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스탠턴 지역의 한 주택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찌르는 끔찍한 가정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네, 사건은 오늘 새벽 0시 50분경 오렌지 카운티 스탠턴 지역 1100블럭 어윈 스트리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21살의 남성이 55살의 아버지와 57살의 어머니 그리고 14살 된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함께 있던 가해자 남성의 여자친구 또한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들이 도착했을 땐 가해자인 아버지는 심한 부상을 입었고 엄마와 누나는 아버지에 비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현재 부모와 여동생을 상해한 남성은 경찰에 체포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가족들과 언쟁 끝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며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네, 샌타나 지역에서는 사람 얼굴에 산성 물질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가슴, 팔 등에 몸 전체 큰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네, 사건은 지난 화요일 밤 9시경 샌타나 지역 소재 한 업소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43살의 한 남성이 업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에 갔고 자신의 차량 옆에 얼굴을 가린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자신의 차량 위에 있던 용기에 대해 물었고 이때 용의자는 용기 안에 든 산성 물질을 그대로 남성에게 뿌린 것입니다. 피해 남성은 얼굴과 가슴, 팔, 그리고 다리 등 몸 전체 약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 주변을 지나던 동료가 911에 신고를 했으며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을 돌며 애플 스토어들만을
타겟으로 진열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 등 고가 제품을 철도해온 17인조 일당 가운데 8명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네, 바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 내 19개 카운티에서 무려 21건의 애플스토어 절도 범행을 저지른 17명 가운데 8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프레시노의 한 애플스토어에서는 후드티를 입은 남성 4명이 매장에 뛰어들어온 뒤 아이폰과 맥북 등 닥치는 대로 품에 안고 뛰쳐나오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매장에서는 불과 30초 만에 26개의 애플 제품 약 2만 7천 달러어치가 도둑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산타로사 카운티 애플스토어에서도 3명의 후드티 입은 남성들이 진열대를 싹쓸이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네, 이처럼 이들 일당이 캘리포니아주 전역을 돌며 애플스토어 매장에서 훔친 제품들의 총 가격은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LA 경찰이 오클라호마주에서 이곳 LA를 방문한 뒤 사라진 엄마와 딸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네, 경찰은 올해 나이 40살의 아만다 K와 그녀의 딸 11살 헤일리 마리 빌레븐이 지난 9월 15일 LA 유니언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2주째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아만다 K는 특히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갈색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진 백인으로 키는 5피트 7인치, 몸무게는 약 160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녀의 딸인 헤일리는 갈색 머리에 갈색 눈동자로 4피트 10인치, 몸무게는 100파운드의 백인 여자아이입니다. 경찰은 누군가 이 아만다와 헤일리에 대해 알고 있거나 또는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LA 실종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모든 도시가 저속 전기자동차 NEV 내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최종 서명했습니다. 내부는 시속 25마일 이하의 속도로 주행을 하며 무게는 3,000파운드 이하 그리고 제로탄소 배출 차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라도와 이 칼스베더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샌디에고 지역에서는 SB 1511 법안에 따라 앞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운송 시스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샌디에고 카운티는 내부를 위한 특정 도로까지 추가하고자 도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별도의 도로망을 구축할 것인지 현재 도로와 통합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정이 된다면 더 많은 교통수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전망입니다. 한편 더 프리 라이드 회사는 이 내부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으며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롱비치 시티 컬리지와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가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팀업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롱비치 시티 컬리지와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 두 대학교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이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롱비치 컬리지 2.0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2.0이란 프로그램은 학점 2.0 이상을 받게 되는 학생들 누구나 롱비치 시티 컬리지에서 무료로 첫 학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또한 롱비치 시티 컬리지에서 두 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에 입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이 대학교의 시설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학교는 이러한 공생 프로그램을 통해 두 학교 간의 학생들의 교류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 겸 감독인 톰 행크스가 프레드 로저스의 일생을 담은 전기 영화에 출연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소니 픽처스가 미스터 로저스 역을 맡은 톰 행크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프레드 로저스는 1968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35년 동안 어린이 TV 프로그램 미스터 로저스를 진행한 인물입니다. TV 아이콘으로 사랑받았지만 2003년 돌연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톰 행크스는 시나리오가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로저스의 인간애와 친절함에 매료됐고 이 영화에 참여해 자신이 느꼈던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며 출연 소감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2019년 10월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네, 샌디에고 바닷가에서 이 갈고리에 걸려 가쁜 숨을 내쉬던 거북이가 씨월드 구급대원들로부터 구조됐습니다. 어제 저녁 샌디에고 씨월드 구조대원들이 갈고리에 걸렸던 이 초록 바다 거북이에 대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은 70파운드가량이 나가는 이 거북이를 배에 싣고 씨월드로 이송했으며 씨월드에 도착하자마자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씨월드 관계자는 현재 거북이는 갈고리를 빼냈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씨월드 측은
이처럼 부상을 입은 해양 동물들을 구조해 다시 해양으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펼치며 해양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USKM 방송은 시청자들의 미국 내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들어와서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재정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안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은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24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USKM 방송은 미국 내 주요 뉴스들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크리스 김 재정 전문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까? 네, 혹시 IRA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IRA 들어봤죠. 네, 오늘은 퇴직연금이죠? 네, 그렇죠. 예. 오늘은 IRA와 그 로스 IR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에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네. 소셜로는 은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네. 여러분이 스스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많은 플랜을 만들어 놨는데요. 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플랜이 IRA, 그다음에 로스 IRA입니다. 네. 여러분이 은퇴를 위해 IRA에 저축을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을 찾아 쓰실 때까지 유예해주는 혜택을 드렸고요. 네. 로스 IRA에 저축을 하신다면 먼저 세금을 내고 나중에 찾았을 때 불어난 이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두 가지 플랜은 저축하는 원금이 세금의 공제를 받는가와 아닌가의 차이고요. 자라는 동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시는 것은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IRA면 은퇴연금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IRA를 말씀드리면요. 네. 1년 최대 한도 금액은 50세 미만은 5,500불, 50세 이상은 6,500불이고요. 이건 네. 개인에 대한 얘기고 부부는 곱하기 1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밑으로는 해마다 본인의 수익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IRA는 그의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하고요. 네. 59.5세 이전에 찾으시면 페널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70.5세가 되면 더 이상 적립을 할 수 없으시고요. 네. 매년 RMD라는 최소한의 인출 금액을 책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역시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결국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은퇴를 위한 플랜이지만 세금 혜택을 통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거나 오바마 케어의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으신 분, 네. 또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이 IRA를 통해서 그 저희가 AGI라고 하는데요. 네. Adjustable Gross Income이라고 그래요. 텍스 보고하실 때 네.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줄임으로써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좀 뭐 어떤 실례가 하나 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네. 올해 세금 보고 기준선이 77,400불에서 달라지는데요. 네. 그 밑으로는 내가 내야 되는 택스블 인컴의 12%가 되고요. 네. 그 위로는 22%로 달라지는데요. 그 인컴이 그 주변에 계신 분이라면 네. 이 IRA를 통해서 공제를 받으시고 저축도 하시고 세금도 적게 내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IRA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로스 IRA라고 그러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로스 IRA인 경우는 그 1년 한도액은 네. 아까 말씀드린 IRA와 같고요. 네. 그 세금을 낸 돈, 즉 공제를 받지 않고 적립하기 때문에 원금은 물론 증식된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어서 돈을 찾으셨을 때 세금을 안 내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로스 IRA는 수입만 있다면 나이에 제한 없이 저축할 수 있고요. 네. RMD 규칙도 적용되지 않아서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인출하시면 됩니다. 네. 좀 더 자유로운 범위 안에서 저축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네. 만약에 세금 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범위에 인컴이 있으신 분, 네. 자녀분들도 다 성장해서 이제 학자금 혜택이 필요 없으신 분, 네. 그리고 70세가 넘으셔도 계속 만약 비즈니스 운영하신 계획이 있으신다면 네. 70세 이후에도 현재 수입이 예상되므로 세금 없이 인출하실 수 있는 로스 IRA가 네.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 가지 알아두실 사항은 네. 로스 IRA는 세금 보고액이 싱글인 경우에는 $133,000, 네. 부부 조인트의 경우는 $196,000 이상이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하실 수가 없게 되네요, 그때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플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IRA하고 로스 IRA. 자, 그렇다면 또 알아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저축 플랜은 네. 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만약 변동성, 즉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네. 베리어블 이자를 받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원금을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나이가 드셔서 손해를 보시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므로 안전한 쪽으로 옮기셔야 하는 게 좋겠고요. 이것을 롤오버라고 하고요. 네. 계속 세금 유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직장을 그만두셨거나 옮기셨을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이 두 가지 플랜은 일반인이 선택하시는 플랜이고요. 네. 또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공제를 받으시거나 또 텍스 크레딧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반대로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이 필요 없어도 네. 나중에라도 세금을 안 내신다면 더 많은 돈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네.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현재 앞으로의 수입에 따른 세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어저스 그로스 인컴 네, AGI 네, AGI를 낮춤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등을 면밀히 살피셔서 네.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설명드린 이 두 가지 플랜과 같이 재정 플랜은 현재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네. 사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남에게 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잘 꾸며진 플랜들은 나의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크리스 김 재정 전문가와 함께 오늘은 IRA와 로스 IRA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증시와 전국 날씨 그리고 개설인 가격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브레케버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법사위 인준 절차가 오늘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습니다. 자, 이제 연방상원의 표결로 넘어갔지만 연방상원도 51대 49로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도 공화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든 상관없이 인준안은 통과됩니다. 물론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 공화당. 자, 공화당은 중간선거 이전에 캐버너 지명자의 인준을 끝마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공화당이 당 차원에서 이처럼 성추행과 집단 성폭행 의혹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성스캔들의 주인공을 끝까지 지지해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집권 여당만 고수한다면 과연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줄까요? 당의 실리보다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